하나님, 우리 노할머니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93년 동안 잘 지내게 해주시고 믿음을 지키며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그 힘들고 어려웠던 세월을 잘 감당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육신의 몸은 폐하여 심히 노쇠하여지고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을 가까이 두고 침상에 누워있어 주님께서 이 시간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우리 어머니를 품어주시고 우리 할머니를 쓰다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아름답고 귀한 집을 늘 마음에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시는 날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주무실 때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예비하신 그 집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그중에 두기 성준애와 또 사랑하는 시우 바람의 한민이 중손주들이 오늘 이렇게 함께 와서 할머니에게 세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손녀 또 이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와 사랑을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할머니를 따뜻하게 품어주시옵소서. 항상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던 사랑하는 할머니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잠시 다녀가지만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시어서 이 침상과 병실을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원아웃기는 이 시에노요양원의 원장님과 국장님 모든 직원들 또 우리 할머니를 간호하는 현관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 할머니를 따뜻하게 보살피게 하시고 끝까지 정성과 사랑을 다해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시에노요양원에 있는 모든 환자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잠시 다녀갑니다. 이곳에 주님의 손길을 의탁하고 돌아가오니 주님 보호하시고 품어주시고 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